코로나 걱정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인데요.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는 한층 더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최은우 기자가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김민식 군.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민식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시행 첫날 30분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켜봤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거의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속도 측정기가 설치된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측정기에 주행 속도가 뜨자 차량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자신의 속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2,060억 원을 투입해 이러한 속도 측정기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 있으면 차들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뒤에 있으면 멀리 있는 차도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재개정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